결국 가장 큰 핵심은 사계절 아이템을 잘 믹스매치해서 레이어드를 해주면 이 애매한 춘추전국 시대의 간절기를 잘 보낼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님들. 조아입니다. 2월도 아직은 겨울이지만 왠지 모르게 두꺼운 옷은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요. 2월, 3월 굉장히 춥지만 겨울옷 입기 싫은 간절기엔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주목해주세요. 바로 지난 봄, 가을에 구입했던 간절기 자켓을 활용해서 스타일링하는 방법인데요. 간절기 자켓을 간절기에만 입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두루두루 오랜 기간 활용해서 입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얼른 시작해볼까요? 고! 첫 번째는 블랙 레더 자켓으로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꺼운 니트와 이렇게 얇은 자켓을 믹스해주면 너무 두툼해 보이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팁은 니트 안에 얇은 시스루 티셔츠 입어주면 살짝 보이는 레이어드가 따뜻하면서도 센스 있는 스타일링이 된답니다. 여기에 블랙 스커트를 입어주고 블랙 부츠를 신어줬는데요. 겨울 옷과 간절기 자켓의 조화랍니다. 이렇게 두꺼운 이너템에 얇은 자켓을 매칭을 해주었는데요. 이래도 춥다 하시면 여기에 롱코트를 걸쳐주세요. 이렇게 입고 나갔다가 실내에 가면 살짝 벗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입는 건 너무 겨울 같아요. 저는 밖에서도 재킷을 보여주고 싶다고요 하시는 분들은 안에 퍼 재킷이나 경량조끼, 뭐 경량 패딩 등을 입어주세요. 이렇게 살짝 보여도 예쁘고 안 보이게 입어주어도 좋아요. 이렇게 입어주면 보온성도 지키고 한겨울 옷처럼 두툼해 보이지 않는답니다. 이 레더 재킷은 지난 가을에도 보여드렸던 레더 브라운 자켓의 아더 컬러입니다. 블랙과 아이보리의 컬러 매칭이 어떠신가요? 두 번째는 크롭 길이의 블랙 재킷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트위드 조직의 원단으로 페미닌한 스타일의 자켓이지만 캐주얼과 페미닌의 중간 정도의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히든 버튼으로 숨겨져 있어서 미니멀한 디자인이라 깔끔하게 떨어지는 재킷인데요. 이제 코듀로이 팬츠는 약간 뒤로 하고 데님을 입어주었어요. 인디고 블루 데님으로 생지 그대로의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밝은 색상과 착용하여도 이염이 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님 팬츠예요. 길이도 롤업해서 입어주면 팬츠의 안쪽 배색이 보여서 멋스럽게 연출이 된답니다. 여기에 아이보리 블라우스를 매치하였는데요. 아직은 추울 수 있으니 블랙 터틀넥을 레이어드를 해주었어요. 여기에 진주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어서 약간 화사하게 연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겨울 터틀넥도 얇은 블라우스나 셔츠와 함께 매칭을 해주면 두툼하지 않게 입을 수 있어요. 여기에 부츠 대신 운동화로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한결 가벼운 룩이 되었죠? 블랙 착장에 화이트 컬러를 찔러서 화사함을 더해주었다면 중간 컬러인 그레이 코트를 입어서 약간 환하게 착장을 밝혀주었어요. 너무 두껍지 않은 코트라서 이렇게 입어줘도 시각적으로 전혀 두툼해 보이지 않죠? 이렇게 보온성은 유지하고 시각적으로는 가볍게 입어주세요. 세 번째는 블레이저 재킷을 활용해 볼까요? 브라운 컬러로 오버사이즈 재킷인데요. 두께감이 얇아서 간절기템으로 유용하답니다. 여기에 옐로우 컬러의 탑으로 환하게 밝혀주고 와이드한 핏의 블랙 카고 팬츠로 매칭을 해주었어요. 슈즈는 이렇게 그레이 운동화를 매칭해서 가볍게 입어주었는데요. 이렇게 입어주면 추울 수 있으니 가볍게 스탠다드 핏의 브라운 롱코트와 함께 입어주었어요. 재킷보다 밝은 컬러로 레이어드가 보이도록 옷메쉬를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컬러 조합만으로도 화사하고 가벼워졌죠? 특히 이너 컬러가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좀 더 따뜻해져서 자켓 하나만 입어줘도 괜찮다면 슈즈를 브라운 부츠로 신어주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아직 쌀쌀한데 자켓만 입으면 뭔가 추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럴 땐 슈즈를 이렇게 바꿔주면 가벼우면서도 따뜻해 보이죠? 정리하자면 너무 추운 날 가볍지만 따뜻하게 입고 싶다면 운동화로, 그리고 약간 풀렸는데 추워 보이지 않게 가볍게 입고 싶다면 부츠로 마무리해주세요.
네 번째는 아이보리 크롭 자켓으로 화사하게 활용해 보겠습니다. 컬러가 밝아지면 확실히 가벼워 보여요. 그런데 이너까지 두껍고 두께의 차이가 없으면 세상 따뜻해 보이는 것이 이 화이트 룩인데요. 얇은 소재를 찔러 넣어서 스타일링을 해주면 가볍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트위드 조직으로 골드 버튼이 있어서 단정하면서도 페미니나 스타일의 자켓인데요. 길이도 크롭 길이여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아이보리 울스커트에 화이트 셔츠를 입고 니트 베스트를 레이어드를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울 니트 셔츠의 조화가 한겨울에서 약간 벗어난 스타일링이 되었죠. 여기에 브라운 미디 부츠를 신어서 마무리하였어요. 이렇게 입고 춥다 싶으면 브라운 롱코트를 살짝 눌러서 마무리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크롭 레더 자켓을 활용해 볼게요. 컬러가 아이보리 컬러로 밝은 자켓인데요. 안에 옐로우 니트를 입고 와이드한 핏에 그레이 데님을 매칭을 했어요. 이 은은한 컬러 조합이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에 그레이 운동화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팬츠는 길게 스타일링해도 좋지만 롤업을 해서 발목을 살짝 드러내면 좀 더 가볍게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약간 살이 드러나면 뭔가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틈새를 열어주는 거예요. 니트 안에 화이트 셔츠나 블라우스를 넣어서 레이어드를 해주면 얇은 소재가 시각적으로 가볍게 해준답니다. 레이어드해서 보온도 챙기고 겨울에 무게감도 덜어내고 일석이조 맞죠? 하지만 아직 추울 수 있으니 롱코트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런 계절에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코트를 많이 입어주는 것이 팁이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블랙 재킷으로 스타일링을 해볼게요. 이렇게 블랙 자켓에 롱 스커트를 매치를 하였는데요. 언밸런스한 스타일의 스커트라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롱 부츠를 신어서 마무리하였는데요. 재킷 안에 화이트 블라우스를 입어서 화사함을 넣어주었어요. 카라를 자켓 밖으로 살짝 빼주면 그 화사함이 더 플러스가 된답니다. 올블랙에 그레이 롱 코트를 마무리하였는데요. 블랙 코트보다는 이렇게 블랙에 화이트를 살짝 타주어서 컬러를 가볍게 빼준 그레이 컬러가 가벼워 보인답니다. 조아님들 어떠셨어요? 이렇게 자켓을 활용해서 간절기에 똑똑하게 입는 팁을 보여드렸는데요. 핵심을 짧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소재의 두께의 변화입니다. 두껍고 따뜻한 소재로 무장하는 겨울룩에서 좀 벗어나서 얇은 소재를 넣어서 두께감의 변화를 주세요. 두 번째는 컬러의 변화입니다. 어두운 컬러에서 밝은 컬러 하나씩을 찔러 넣어주세요. 블랙보다는 그레이를 선택을 해주시고 블랙을 입는다면 화이트를 넣어주거나 화사한 컬러를 함께 매칭을 해주는 방법이랍니다. 세 번째는 슈즈의 변화입니다. 추운데 보온성을 지키고 싶으면 슈즈라도 운동화나 로퍼로 신어주고 약간 날이 풀린 것 같아서 가볍게 입고 싶은데 추워 보이고 싶지는 않다면 부츠를 신어주는 방법이랍니다. 로퍼나 운동화를 착용할 때 발목을 살짝 드러내서 살결이 조금 보이게 발목을 살짝 드러내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번째는 코트의 활용입니다. 자켓만 입으면 아직까지는 좀 춥죠? 그럴 땐 이런 레이어드를 통해서 마무리는 코트로 해주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결국 가장 큰 핵심은 레이어드네요. 사계절 아이템을 잘 믹스매치해서 레이어드를 해주면 이 애매한 춘추전국 시대의 간절기를 잘 보낼 수 있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댓글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